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강서구가 아동보호 행동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구는 지난 26일 아동보호 행동 강령 선포식을 갖고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앞장서게 됩니다. 강서구가 아동을 위하거나 아동과 함께하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서구 아동보호 행동 강령을 선포했습니다. 강서구 아동보호 행동 강령은 아동차별 금지, 아동폭력 예방, 개인정보 보호 등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포식 후 강서구청 전 직원 또한 이행서약을 실시하며 선포에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한편 강서구는 아동보호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7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아동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이 약화되면서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보내는 게 어려워졌는데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치매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IT 매체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운동도 함께하고 식단 관리, 신경과 전문의 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 인구, 치매 환자 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지역 내 치매 환자를 등록해 관리하고 만 60세 이상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IT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치매 돌봄, 치매 이케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치매 이케어 서비스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이용자뿐 아니라 강서구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카카오톡 플랫폼, 유튜브, 줌 어플을 활용한 인지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신청한 분들에 한해 정해진 수업 시간에 인터넷 주소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수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이용한 기억 체어 줌은 어르신들의 기억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의 맞춤형 교육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이케어 서비스는 치매 어르신의 규칙적인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인지자극 및 치매 예방 활동 습관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2020 치매안심센터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보건복지부로부터 ICT 기술을 활용한 적극 행정 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한 번쯤 법률 상담 받을 일이 생기는데요. 어디 가서 물어봐야 할지 또 비용이 많이 들진 않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에 강서구가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취약 주민을 위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무료 법률 서비스 2021년 법률 홈닥터는 법률 홈닥터 이현정 변호사가 법률 문제를 상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권채무관계, 근로임금관계, 이혼상속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 상담을 해드리고 법문서 작성이나 법교육 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서구청 별관 1층 복지지원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법률 홈닥터로 문의하면 됩니다.